안녕하세요. 여행윤이에요. 오늘은 건강하고 구수한 국내산 쌀 누룽지, 적당한 시간으로 얇고 바삭하게 구운 맛있는 누룽지를 가져왔어요. 자취생을 위한 간단하면서도 한 끼 뚝딱인 누룽지 요리와 간식을 함께 만들어 보면서 곡물면과 가마솥 누룽지를 소개할게요. 인증받은 국내산 쌀눈쌀 100%예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해 유익균 증식을 돕고 비타민 계열의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신진대사에 탁월하답니다. 곡물면과 누룽지는 얇게 펴 만들어서 앞면, 뒷면 모두 노릇하게, 바삭하게, 고소한 맛이 좋아요. 잠시 ASMR 들어볼까요? HACCP 인증은 물론 체계적인 청결 운영 시스템으로 공장 생산 직송 제품이랑 믿을 수 있는 건강식품이에요. 친환경 잉크로 인쇄해 인증받은 로어스 포장지를 사용하여 더욱 안전에 신경 쓴 곡물면과 누룽지. 누룽지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는 여행용만의 꿀팁. 먼저 누룽지 스낵을 만들어 볼게요. 바삭한 누룽지를 더 바삭하게 튀겨서 뒷면이 하얗게 살짝 부풀어 오를 때쯤 건져서 잠시 기름을 빼줘요. 봉투에 설탕을 넣어 튀긴 누룽지에 골고루 입히게끔 흔들면 완성! 누룽지 스낵은 간식용으로 딱이죠? 물을 붓고 15분 정도 끓이면 담백하면서 입맛 없을 때 아님 아침에 부담 없이 함께하기 좋은 누룽지 완성! 간식이나 든든한 식사 대용으로 몸에 좋은 곡물면과 누룽지와 함께해요!